올라타고 따먹고 약간 너도 큰일 났다. 초반에 어. 힘이 있고 길게 쭉 가고 어. 계속 이상하게 들려서 아, 왜 이렇게 그렇게 화내야지 선배라뇨. 아니 그럼 아니 잘생겼어. 아 뭐야? 아 멋있어서 화를 못 내겠네요. 와 벗어주세요. 네. 끝나고 술 한잔 할래요? 네. 아니 나 말고 하지마! 별 얘기 하지마! 둘이 밥 먹이고 산책시켜야 돼. 같이 해요. 문신 있죠? 문신 있어 있어 있어. 어 어떻게 뭐 섹시해. 이런 상을 좋아했어요. 어. 저 약간 양아치상 좋아하거든요. 저 외에 또 그럼 개그맨 중에 좀 마음에 품었던 분들 오, 있는데 계보가 말해도 돼요? 어, 어, 말씀해 주세요. 뭐 어때? 편집 되죠? 어. 아 지금 깜빡이 계시죠? 당신의 치명적 컴플렉스를 치명적 무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컴플렉스 46화 시작합니다. 네, 컴플렉스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플렉스의 중심. 자, 방송이 꿈나무라고 대본에는 적혀있지만 전 이제 뭐 꿈나무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제 뭐 아름드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인기에 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계신 낭만 닥터 임중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유성외과 임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김재원 교수님께서 아, 또 행사철이 끝났다고 하셨는구만 또 행사를 아,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다른 분도 대타를 와주셨습니다. 이제 믿고 쓰는 카드입니다. 응? 어, M장기에게 믿고 쓰는 카드 곽수산 씨가 바빠서 이분을 수산이 물리지 형. 너무 많이 나오지. 전민기 씨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 자리처럼 격주로 가세요. 격주로. 아, 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재원과 요새 모니터를 했는데 네. 초반보다 의욕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제 눈엔 보입니다. 어, 근데 너는 원래 좀 의욕이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아니, 방송의 어떤 결과로 봐야죠. 네. 방송의 결과로. 저는 네. 조분조분하게 이렇게 방송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으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전민기 씨가 그런데 네. 보면 별로 이렇게 힘 안 들이고 돈 벌어가는 것 같아서 부러워요. 근데 전민기... 저는 끝나면 막 진이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민기 씨는 뭐 별로 힘이 안 들이고 그냥 뭐 딱 효율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치면 하루에 8개 9개도 가능해요. 네. 다른 사람 힘 주는 거 그냥 올라타면 돼요. 아, 어. 붙어 있다가 네. 좀 너무 간다 싶으면 또 떨어져 나오면 돼. 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가 대세인가를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그 네. 호랑이 등에 잘 탑니다. 네. 요즘은 누구 호랑이 등에 타 있습니까? 구라형. 아~ 네. 구라형의 등에 지금 얼른 올라타가지고 꽉 네. 잡고 있습니다. 아~ 아~ 혼자 탄 게 아니라 아내분이랑 같이 탄 것 같던데. 지금 제 아들도 태울 판이에요. 가족 예능 많잖아요. 지금 아들도 네. 지금 태울 판이라고 아~ 우리 엄마 아빠 장모님 다 태웁니다. 네. 이게 아~ 방송 얘기인데 분명히 저는 네. 약간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거죠? 무슨 얘기 들리죠? 뭐 올라타고 따먹고 약간 너도 큰일 났다. 너도 이제 다시는 SBS로 가진 못하겠다. 초반에 어. 힘이 있고 길게 쭉 가고 어, 계속 네. 이상하게 들려서 제일 많이 내려놨다. 많이 내려놨어. 네. 이 지상파 포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자유로워져요. 편해 편해. 네. 어. 그래 지상파가 네. 뭐 밥 먹이주냐? 그러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더 주잖아. 네, 그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아니 근데 김재현이 무슨 행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레크리에이션 하나? 뭐해? 예. 모르겠어요. 풍물놀이 같은 거 한다는 얘기. 풍물놀이. 아 그래요? 장터에서. 저는 원래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민기 씨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박가영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게스트로 나왔던 미나 씨가 이 자리 노리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랑 캐릭터 겹친다는 댓글이 좀 달려서 네. 제가 비추 눌렀습니다. 비추. 아, 그 댓글에. 아니, 근데 이제 인정 같은 거 사로잡히지 말고 채널만 생각해서 미나 씨 쓰세요 형 진짜. 아 진짜. 저리 가. 아니 진짜로. 아 그럴까요? 아니 형 그러다 다 망합니다. 왜냐면 어. 이 채널이 중요한 거지. 네. 뭐 누구 챙기고 누구 챙기고 그 언제적 네. 일이에요. 아 진짜 전형적인 간신입니다. 네. 진짜. 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더 잘하면 되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항상 제 동기나 후배를 모셨거든요. 네. 아 오늘은 제 선배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자 SBS 공채 8기 개그우먼 또 저의 선배시고요. 활동할 때는 그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또 나이가 저보다 어리시지만 선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잘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고은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이고 싶은 네. 개그우먼 고은영입니다. 현재는 육아맘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고 네. 원래 유튜브를 좀 하다가 네. 아기를 임신하면서 잠시 접었다가 다시 이제 활동을 네. 재개할 생각으로 네. 이제 슬슬 일을 해볼까 하고 이제 또 제가 네. 여기를 나오게 됐고 네. 네, 이 자리가 사실 살짝 탐나지만 네.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 선배님 또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부터 불편하게 하시네. 아니, 정말 올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네, 무차사가 네. 없어지기 전에 그쵸, 한참 그쵸. 전이죠. 2007년, 2008년 그때 좀 뵙다가 우차사가 없어지면서 이제 저는 또 케이블로 이 VJ 하러 가고 막 이러면서 뵐 일이 많이 없었어요. 요즘 육아하시느라고 뭐 정신 없으시다고요? 아기가 지금 26개월인데 네. 이제 어린이집을 가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뭐 코너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또 회사가 달라서 많이 부딪힐 일은 없었지만 두루두루 다 엄청 친하고 좋은 사람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는 마음씨 좋은 개그우먼 하면 항상 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잘 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래서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인간관계 좋고 네. 다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요? 너무 그게 아니라 생각하시네요? 이게 너무 잘 되려면 어쨌든 누군가는 네. 배제하고 맞아요, 가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는 그만 버리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사실 이제 방송이라는 직업이 조금은 어쩔 땐 좀 여우같이 굴기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조금은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시죠? 맞아요. 야가야 된다. 네. 약간 여우같이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아. 그 전에 양계비 씨 나오셨을 네. 때는 네. 그 M장님 네. 입에서 담배 떴네. 한마디씩 하면은 잿더리 냄새가 나온다. 입에서? 이미지가 되게 안 좋게 기억을 하고 있으셨는데 네. 되게 다르게 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네. 되게 멋있게 봤어요. 항상 옷도 잘 입고. 야, 너무 달라, 이제, 너무 달라. 드디어 이제 공익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애타게 찾던 공익 제보자. 아. 첫인상 외모가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매력이, 그러니까 매력이나 약간 뭐 이런 상을 좋아했어요. 네. 저 약간 양아치 상 좋아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올바르지 않은 상을 어릴 때 되게 좋아했어요. 아, 뭔가. 올바르지 않은 상은 뭐야? 올바르지 않은 상은 뭐야? 문신 많이 서핑하러 갈 것 같고. 빠지 살 것 같은 남자? 이래서 개그우먼 것들은 부르면 안 돼. 잘 나가다 뭐야, 또 양아치 상이. 올바르지 않은 상이 뭐냐고. 올바르지 않은. 그러면 그런 얘기 할 때 네. 주변 여기. 개그맨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좋지 않았죠. 맞아 맞아 저 오빠 멋있어라는 반응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야, 동조해준 네. 사람이 한 명도 네. 없었어요? 맞아 맞아 없었어. 한 명은 있었겠지. 아니, 저한테 없었어. 이것 봐 이것 봐 안 돼. 아, 그리고 그 귀비가 나와서 네. 막 잿더리 냄새랑 뭐 쌀 겨까지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캐치를 못했잖아요. 전 항상 멀리 있어서 냄새를 못 맡고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지금 아니, 토크 잘하시네. 이렇게 가까운 건 처음이라서 쌀겨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토크가 아주 진솔되고 좋아요. 꾸밈없이. 다시는 개구멍 것들을 보지 않겠다. 아, 이게 오늘 마지막이야 진짜. 아, 마지막이야. 왜 재밌는데 왜요? 계속 불러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이야. 문 닫으셨어요 선배가. 근데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 뒤에 또 뭐 붙이실 말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양아치들이 칭찬... 피부는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칭찬으로 끝낼 겁니다. 아, 네. 동안이세요. 아, 그러면 남편분도 양아치 상이세요? 아니요. 너무 푸근한 상이에요. 아, 놀기 어른, 좋은... 어른들이 걱정하죠. 이렇게 아. 남자친구입니다 하고 데려가면 이제 한숨 쉬실까 봐. 야, 어른들이 싫어할 상은 뭐야. 아니, 오빠 근데 제가 약간 오랜만에 봤는데 네. 설레었어요. 아. 이건 거짓말이다. 갖고 놀 생각에 설레었겠지. 아, 그래. 갖고 놀 생각에. 아, 그래도 뭐 좋게 봐주셨다니까. 아,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저 외에 또 그럼 개그맨 중에 좀 마음에 품었던 분들 있는데 개보가 있어요? 말해도 되나? 어, 말씀해 주세요. 뭐 어때? 편집 되죠? 어. 아니 지금 깜빵에 계시잖아. 나 왜 그래, 누님? 아,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실하시네요. 맞죠, 맞네. 확실하게. 양아치상을 상당히 사랑하네요.
조심하세요 오빠도. 좋아했던 남자들이 줄줄이 들어갔나 보죠? 좋아한 게 저주시네요. 저주. 좋아. 저주 너무 무섭다. 저주. 나랑 결혼하지 않았어. 내가 저주할 거. 진짜 조심해야겠네. 이상형 뽑기가 아니라 지명 수배잖아요. 거의. 약간 신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조심해. 자, 알겠습니다. 대단한 눈 가졌다. 슬프면서 재밌네요. 예. 슬픈데 재밌어.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컴플렉스를 다루는 방송이어서 고은영 씨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자, 블랙앤데커 무선 핸디 청소기는 혼자 사는 자취생,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아이가 있는 집 등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가정 필수품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털이나 머리카락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다용도 펫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어 패브릭 제품 청소에 탁월합니다. 강력한 20V 맥스 모터와 2단 흡입력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kg의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고 휴대성이 좋아서 차량 청소나 캠핑 시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로 최대 25분 동안 사용 가능하며 내장형 연장관으로 좁은 틈새도 쉽게 청소가 가능하고 필터 물세척 기능 덕분에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원터치로 먼지통 비우기가 가능하고 배터리 잔량 표시, 필터 청소 주기를 센서로 알려주는 편리함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지금 특별가 이벤트 중입니다. 소형 청소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네이버에 M장기 기획 청소기 검색해 주세요. 저도 이거 집에 하나 가져가가지고 요즘 청소의 맛에 빠졌습니다. 네. 네. 블랙앤데커 하면 워낙 그 모터기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 예전에 그 핸디 믹서기도 네. 앱장계획에서 광고해가지고 맞아요. 그때도 진짜 많이 썼는데. 네. 그리고 무선 청소기, 진공 청소기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네. 그만큼 네. 이제 모터 면에 있어서는 네. 검증이 된 제품이다. 이거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진짜 유명해. 제가 이제 미국 살다 왔지 네. 않습니까? 아, 네. 청소기 웬만하면 블랙앤데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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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로는 진짜 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니까요. 고장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장 나면 또 1대1 픽업 서비스가 있어서 와서 가져가서 좋아요. 고쳐서 갖다 줘요. 야, 가격은 저렴한데 네. 자, 최고입니다. 자, 블랙앤데커 무선 핸디 청소기 아이들 키우시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자,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랙앤데커 청소기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기는 보양식 아리랑 뽕잎 추어탕은 국내산 미꾸라지, 무우청을 사용했고 최초로 뽕잎과 추어탕을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추어탕은 원기 회복과 영양 보충에 좋고 특히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칼슘이 대량 함유된 음식입니다. 게다가 고단백질 저지방 식품이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건강을 돕는 음식이면서도 소화흡수는 잘 되는 음식으로 많이 먹고 자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뽕잎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항염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가족 사계절 보양식 아리랑 뽕잎 추어탕은 기본 뽕잎 추어탕, 뽕잎 우렁이 추어탕, 뽕잎 인삼 추어탕 세 종류로 맛과 영양을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10팩 이상 주문하시면 택배비 무료입니다. 주문 전화 010-2033-2287, 010-2033-2287로 전화주세요. 네, 자, 아리랑 뽕잎 추어탕입니다. 추어탕 또 날씨 추워지면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네. 뜨끈한 국물에 이 추어탕. 자, 이 술 먹고 난 다음에 해장으로도 좋고요. 반주하실 때 안주로도 추어탕 괜찮습니다. 네. 저는 추어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추어탕은 진짜 너무 맛있지. 네. 지금 이때 딱 먹어줘야 돼. 네. 뽕잎 추어탕은 뽕잎까지 들어가 있어서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맛도 좋고요. 아리랑 뽕잎 추어탕 날씨 추워지는데 자, 뽕잎 추어탕으로 든든한 한 끼 하시고 해장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어탕 아리랑 뽕잎 추어탕 많이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제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 네. 가슴이 많이 이제 처지더라고요. 아. 그냥 처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저는 결혼을 늦게 하고 이제 출산도 네. 이제 늦게 한 편인데 네. 친구들이 그 바람 빠진 풍선이다 딱 그 표현하길 네. 빵빵했던 가슴이 바람에 빠지면서 축 늘어지고 윗가슴이 없어진다. 그걸 좀 절실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결혼 전 출산 전에는 어좀 나름 자신감이 좀 있으셨나봐요.
제가 뭐 이제 통통한 편이기도 하지만 가슴 이제 가슴도 이제 좀 있었던 편이 어. 어릴 때부터. 근데 전 이게 약간 창피했어요. 아, 근데 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다 창피했대. 아니, 어릴 때는 좀 그게 창피해요. 아. 뭔가 부끄럽고 아. 막 오히려 막 이러고 다니고 네네. 달리기 할 때도 막 아 너무 출렁이고 체육 선생님이 괜히 이것만 보는 것 같고 어, 그래 넌 잘 달렸겠다 그건 어, 예. 어, 빨랐겠다 저도 한 번쯤은 흔들려 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임신을 하다 보니까 더 커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많이 사이즈가 줄면서 네. 아, 요거는 출산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고충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됐어요. 혹시 민혁 씨도 모유 수유하셨나요? 모유했죠. 아, 혹시 그런 네. 현상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어. 당시에는 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아, 근데 복구가 좀 됐어요? 복구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네. 잘 알아야 될 사람 금식총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 저도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다. 저도 직접 목격한 바가 없어요. 저도 최근에? 고민하길래 어. 어, 그러냐 어. 좀 많이 고민되겠다 좀 이렇게 네. 해줬거든요. 어디 남보다도 몰라 어떻게 된 게. 아니 저는 원래 그렇게 큰 가슴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럼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좀 작아짐으로 인해서 뭐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뭐 그런 네. 게 있어요? 아니요 작아져서 불편한 게 아니라 어. 저는 원래 컸다 보니까 네. 좀 처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처진. 그러니까 아~ 모양이 고민이 되는. 네, 모양도 거죠. 고민이고 어. 이제 그 위치도 너무 어. 많이 처졌고. 어. 아기가 네. 26개월인데 네. 뭐 아직 아기니까 막 네. 옷을 갈아입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웃는 거예요. 어. 애가요? 26개월짜리가. 네. 어. 갑자기 어, 놀리듯이. 네. 엄마 너무 웃겨. 왜? 왜? 몰라요. 그래서 괜히 이게 모양 때문인가? 아, 아~ 그게 뭐, 그것 때문이에요? 야. 아니 왜냐면 어릴 때 우리 아들이 나랑 목욕할 때마다 그렇게 웃어가지고 중력을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중력을 아, 뭐 전혀 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왜 그러죠? 아빠는 어른인데 왜 나랑 똑같아? 아, 그럴 수 있어. 아,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빠랑 아들은 원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고충 이야기하신 분이 워낙 많았어서 아~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긴 했지만 한 번만 더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표현이 실은 제가 상담할 때 그대로 쓰는 표현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된다. 네. 네, 윗가슴이 없어진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런 표현을 쓰시고요. 바람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바람 넣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전민기 씨가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가슴이 바람 빠지듯이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여성이 거의 50대, 60대 할머니 가슴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컴플렉스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속옷으로도 보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안 되는 느낌? 이것도 아~ 약간 힘든 느낌? 얘도 네. 이제 못 아, 받쳐주는구나. 이제 장비빨로도 안 된다. 네. 아~ 더 튼튼한 속옷을 찾아야 되나? 네. 약간 이런 생각도 그러면 하고. 뭐 얼마든지 수술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네. 원래보다도 더 약간 모양도 예쁘게 할 수도 있다고 어~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원장님께. 그러면 수술 의사가 있습니까? 나중에 육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술이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바람을 이렇게 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자전거 바람 넣듯이 뭐 타이어도 아니고 뭐 그렇게 넣겠어요. 어. 처진 정도만 올리려고 그러면 네. 그냥 유방 조직만 좀 재배치를 해주면 되고 네. 윗가슴에 볼륨을 같이 좀 확실하게 보강을 하겠다 그러면 보형물까지 같이 사용해서 네, 할 수도 있고 아. 상태에 따라 좀 다르고 이게 있다가 없어져서 더 아쉬운가 봐요. 그냥 네. 어쩔 수 없이 가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얼핏 여기 보고 저기 봤는데 네. 지금 작아졌다고 해도 가영 씨 한 3배 정도는 돼 보이거든. 쟤는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 이거 있다가 없어지는 상실감은 확실히 네. 크다. 왜냐면 네. 저도 계속 작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네.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영 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중력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되게 근데 괜찮으세요? 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니까. 아, 네. 네. 고시원입니다. 아, 네. 네. 고시원? 네. 방이 작다고. 미안합니다. 너무 웃기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볼륨이 별로 없어지다가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과 네. 좀 있었는데 뭐 수유 후에 이제 좀 네. 많이 늘어지신 분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쪽 분은 허무감이고 이쪽 분은 상실감이다. 아~ 상실감. 어떤 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올지는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네. 혹시 그러면 그 옛날로 돌아가서 좀 더 예쁘게 이렇게 튜닝이 된다 그러면 뭐 남편분한테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좀 가능합니까? 이벤트요? 어.
그냥 전 다 떠나서 결혼을 안 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남편 이벤트고 뭐고 그러니까 가슴 수술하고 만약에 그 한다면 거기에 이렇게 남편은 들어가 있지 않구나. 만약에 봉긋해졌어. 그럼 일단 살을 쫙 빼고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풀 파티. 아. 가보셨어요? 저 풀 파티 못 가봤어요. 네. 네. 너무 슬프네요. 여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풀 파티 가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데 가서. 아 근데 그거는 가슴 성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혼을 하고 오셔야 되니까. 그건 저희한테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뭐 결혼은 괜찮으시죠? 행복하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전혀 문제 없죠? 왜요, 왜요? 혹시 뭐 네. 제가 뭐 돌아간다면 돌싱이 된다면 전혀 생각 없습니다. 전혀 생각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진짜 살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10년 뒤에 한번 보고. 어우, 선배님은 불편해요. 예. 제가 미쳤다고 예. 선배님 모시고 살 일 있습니까? 근데 되게 네. 엄청 되게 싫어하시네요. 아니 그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해야 돼요? 이분이 좋아하는 건 쉽지 않죠. 잘 살고 있는 분한테 만약 제가 솔로 네. 아니 그런 거 하지 싫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저 가슴 성형 말고 얼굴 성형부터 할게요. 아니 얼굴 때문에 이상하게 몰아가. 아, 진짜 이상한 선배네. 그건 뭐 때문이죠?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봐. 이상한 사람이네. 나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네. 진짜 남자를 봤나 보구나. 어 그럼요. 아니 그럼요. 신기하다. 네. 아니 저는 그냥 계속 좋은 선배님으로 뵙고 싶어요. 예. 예. 또 남자는 또 어디 보내려고. 아 재밌다. 네. 남자랑 만난 날 스킨십 해본 적 없죠? 아니 있어요. 만난 날? 만난 날. 처음 만나 알게 된 날. 저 은근 까졌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 야, 이거 확인 안 된다고 아니, 아무. 가영 씨도 있죠. 만난 날 스킨십. 얘 끌고 들어가지 말고. 당신 거 그만 하자고.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진짜로? 네, 만난 날 스킨십 한 적 있죠. 어디까지? 그래?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요? 저 학부모잖아요. 갑자기 아, 애기 얼굴이 빵. 저 옆에서 학부모예요. 전 우리 날...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만난 날 끝까지 가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만난 날 뭐 끝까지 전까지는 가본 적은 있죠. 오케이. 그러면 뭐 일탈 경험이 전혀 없진 에이. 않네. 근데 그때가 짜릿하셨나 봐요. 재밌었죠. 돌아가고 싶네요. 네,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많이 하면은 물려. 네, 의미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일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너무 짜릿했어요, 아니면 엄청 후회했어요? 후회하는 편. 후회하는 편. 그렇지, 딱 그렇지. 네. 그런 편. 이런 사람들은 꿈만 꾸다가 막상 그런 기회가 오면 안 하거나 조금 맛만 보고. 그 뒤에 그 배로 후회하는 스타일들.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막상 뭔가 판이 벌어지려고 하면 뒷걸음질 치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맞아요.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 막상 기회가 와도 늘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도 뭐가 있으시죠? 많아요. 많은데 일단 힙도 네. 이게 약간 원래도 컸는데 이쁘게 큰 게 아니라 정말 동물처럼 큰 느낌? 동물처럼 큰 건 또 네. 뭐야? 막 코끼리, 하마.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놀렸어요, 막 하마 운동이다. 누가? 김승혜가. 승혜 씨, 저장명에 하마 언니라고 해놓고. 좀 너무했다. 하마 언니. 하마 언니가 내가 야 하마 언니 나 그러니까 하마 언니라고 해놓고 막 이럴 정도. 그 엉덩이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출산하고. 더 이상한 모양으로 커진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근데 뭐 운동을 해야겠죠? 요거는 약간 시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하게 되면 골반 자체에도 골격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지방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붓기 뭐 이런 거 통틀어서 형태적으로 조금 결혼과 임신 전이랑은 많이 차이가 나는 방향으로 되죠. 근데 뭐 골격 자체는 돌릴 수는 없지만 네. 뭐 지방이라든지 연부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술이나 시술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해. 그 민기 씨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아내분이 아무래도 출산 이후에 여러 가지로 몸매 같은 것도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그 내 아이를 낳다 그런 거니까 되게 고마워요. 아니면은 그냥 좀 안타까워요. 아니, 물론 몸매 좋은 분들 가면 눈길이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 안 좋을 때는. 야 이것마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적도 있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나이가 40대가 됐으니까 확실히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20대였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확연히 이런 말은 그렇지만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도 전혀 아이 또 키운 엄마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조차 되게 그냥 예뻐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남편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몸매 좋은 것도 솔직히 한두 번이지 뭐 어차피 다 물리는데 아니 그리고 남편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아니 남편이 더 무너져 있거든요. 남편은 좀 푸근한 스타일이고 근데 요즘에 제 엉덩이 보고 미제 엉덩이다 약간 디스를 하는 거예요 저를. 그건 칭찬 아니에요? 수입산 엉덩이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느낌의 그런 게 아니라 엉덩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상대가 몸도 좋고 막 그러면은 타격감이 있을 텐데 별로인 사람이 나를 막 그러니까 지금 더 망가져 있으면서 너나 신경 써 막 이러면서 원래 망가진 사람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내가 솔직히 정우성이야. 엠장용 놀릴 수 있어 없어 못 놀리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놀리는 거지. 그리고 남편분도 진심은 아닐 거예요. 아마 남편분도 처음부터 막 그런 거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선배를 안 만났겠죠. 하마 언니를. 그쵸. 하마 언니 안 만났죠. 분위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화내야지 선배라뇨. 아니 그럼 아니 잘생겼어. 아 뭐야? 아, 왜 그래? 방송 이상하게 끌고 가지 마.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진짜로? 진짜 이상하대. 아니 형 이게 나는 처음에 연기인가 했는데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한번 선배니까 한번 윽박도 지르고 이렇게 해야 방송이 티키타카가 되지. 멋있어서 화를 못 내겠네요. 야 이런 전법은 또 처음 당해본. 야 이런 대응은 또 내가 처음 당해본다. 근데 와. 그게 있어요. 왜 막 진짜네 이거. 이성한테 귀엽다 귀엽다 하고 막 하면 그렇게 막 끌려오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뭐 어쩌시겠다고요 선배 지금. 남편 버릴 거예요. 아니 그럴 순 없죠. 혹시 제가 연락을 하면. 아 이런 플러팅 방법도 있구나. 오늘 M장 플러팅 방송입니다. 귀여워 멋있어 이러면 아 왜 이러세요 하다 나중에는 이렇게 막 끌려오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 이런 소리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밝으스름해. 쑥스러워하신다. 열받아서. 방금 스웨터를 입으셔가지고 벗어주세요. 네. 안에 뭐 입으셨어요? 아 요거 재밌다 이런 거. 문신 있죠? 문신. 문신 있어 있어 있어. 오 어떻게 뭐 섹시해. 야 M장 무기력시키는 무기력화하는 방법이 이거였네. 어떡해 궁금하다. 야 난 방송을 여기 유튜브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아 이런 식의 대응은 처음이야. 나는 매뉴얼이 없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뉴얼이 없어. 와 지금 많이 당황하시네. 진짜 당황했어 진짜. 아 너무 아찔하네. 와 민기야 오늘 방송 너한테 좀 부탁할게. 나는 더 이상 뭘 못하겠다. 제가 이쪽으로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공격하지 마. 아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이야. 아니 사람이 착하니까 공격을 착하게 하는데 더 힘드네 이게. 더 차라리 욕을 해줘. 칭찬 불가해줘. 그럼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와 반응 불가야. 와. 좋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니까 또 공격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근데 막상 내가 여기서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선배. 그러면 저랑 따로 뭐 밥 한 끼 할래요? 술 한잔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할 이러면 또 이제 앱으로 가는 스타일이야. 그쵸 그쵸. 끝나고 술 한잔 할래요? 네. 아, 나 말고. 하지마! 별리기 하지마! 아무것보다 집에 갈 거야. 왜? 둘이 산책시키러 가야 돼. 형 뒤에 없잖아. 둘이 내가 산책시킬게. 아니야. 둘이 밥 먹이고 산책시켜야 돼. 같이 해요. 저도 산책 잘 시켜요. 나는 내 애 챙길게. 당신 애기 챙기죠. 애기 잘 좀 있으면 자요. 식은땀이 다 나네. 아니 머리숱도 많네. 나는 비어 있는 줄 알았어. 이거 쓰고 있어서. 어머, 숱도 많으시네. 털도 까맣고. 네, 털이 예쁘시네요. 곧 빠질 거예요. 이거 약 안 먹으면 두 달 안에 다 빠져요. 빠질 겁니다. 약 먹어서 버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진짜 웃기네. 빨리 사연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니 앞머리가 왜 컴플렉스예요?
앞머리가 컴플렉스가 아니라 제가 앞머리를 항상 지금 뭐 20년 넘게 네. 계속 앞머리를 내고 있는 맞아 항상 이 헤어스타일이었어 네. 선배 얼굴이 너무 길어요. 아~ 그리고 오. 머리도 못 기르는 게 네. 지금 살짝 길긴 한데 항상 저는 단발이거든요. 짧은 네. 단발. 머리가 길으면 얼굴도 같이 길어져요. 아~ 더 길어 보이고 아~ 보여드릴까요? 한번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길죠? 어 별로 긴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마가 좀 넓으신 편이네. 긴 편이시기는 한데 네. 아주 극단적이시네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앞머리도 내고 머리도 네. 좀 짧게 하고 좀 짧아 보이려고. 근데 이렇게 머리 잠깐만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왜요? 왜 공격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냥 왜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크게 비율상 막 아니 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막 길다고 아, 그리고 여기 이마가 안 이뻐요. 여기 네모 이마? 오, 아, 남자형 이마. 네. 남자형 이마. 남자형. 네. 남자형. 어. 아니 근데 남자형 이렇게 이마. 하니까 약간 비리 많이 저지르는 대형 교회 목사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귀여워. 형 이렇게 해서 떼어내려고 하는데 실패했어. 아 잘했어. 아 이상하게 떼어내려고 하네. 나를 어떻게든 나를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야 이거 새롭게 재밌네. 귀까지 빨개지셨어. 지금 귀 엄청 빨개. 귀여워. 이게 내 대본 네가 가져가. 난 못하겠다 오늘. 난 못하겠어. 아무래도 뭐 화장이라든지 헤어스타일 같은 걸로 얼굴에 저 윤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커버하는 방향으로 누구나 다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니까 네. 그런 거 일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제가 팔자가 또 네. 심하고 네. 많이 네. 처졌잖아요. 네네. 그냥 나이 들기 싫어하는 것 같네. 그냥 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모든 근데... 사람들이 노화에 네. 대해서는 그래요. 네, 아쉬움이 아니요. 있긴 아, 그런 하죠. 거. 근데 제가 지금 41살인데 네. 그거에 비해 좀 많이 처지 아니요 전혀 안 그래 보이네. 아니 그리고 피부가 뭐 내 칭찬해 주는 거야? 뭐야? 형 칭찬 내가 할게. 네가 해. 피부가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네. 아니, 전혀 41살보다 저는 더 어리게 맞아요. 봤어요. 피부 좋으세요. 네. 이게 다음에 할 말 네. 카톡으로 보내놨다. 어, 형 보내고 보내고. 아니 피부가 되게 맑고 색깔이 너무 좋아서. 네. 근데 혹시 제가 칭찬하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조금 가까워진 거 못 느끼고 아, 저기도 약간 양기가 있죠? 어, 약간 3cm 가까워졌는데 못 느끼셨나요? 어. 아마 오늘 엔딩 때 제가 여기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이에요. 돌리기예요? 다혜마 네가 해. 피부가 좋아. 가만 있어요. 칭찬은 여기서 할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야, 조용히 누르네. 오, 이거 가만히 있어. 야, 포스가 있어.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뭐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어, 맞아요. 이게 약간 웃음 주름인 것 같아. 스마일 주름. 네, 그리고 항상 웃상이시니까. 나는 선배가 이렇게 뭐 그 안 좋은 표정으로 다니는 걸 방송국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항상 어, 약간 그래요? 웃고 다니셨던 어, 것 같아. 오빠 앞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식상해졌다. 그죠? 네. 어. 아 그리고 이제 선배라고 하지 마세요. 그 뭐라고 그래? 갑자기 다정하게 불러주냐? 갑자기 어머니 이러고 이종 선생님 학부 형님 어, 학부 형님 알겠습니다. 성격적 컴플렉스가 있으시다고요? 원래 제가 선택 장애가 없었는데 네. 이제 약간 애기에 있어서 아~ 애기 일들에 있어서 약간 네. 선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 명한테 물어봐요. 최근에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저랑 남편의 상의해서 네. 결정하면 되는데 여러 명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아 근데 원래 육아라는 게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 당연히 애가 어리기 때문에 뭔가 실수하기 싫고 내 선택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어떤 삶이 너무나 바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보게 되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또 좋은데 옮긴다고 하더라도 또 애가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를 사실은 그래도 부모가 선택하는 게 낫지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그 결정을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사람 또 원망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사실
뭐 괜찮긴 해. 네. 두 사람이 잘 합심해서 오늘 네. 되게 오은영 박사님 같은 아~ 느낌. 아, 왜냐면 이건 저도 많이 경험했기 아~ 때문에. 아~ 네. 왜냐면 육아 선배니까. 네. 그리고 아~ 왜냐면 지금 또 이제 고등학생 자녀분 둔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는 막 지금 막 학원 뭐 선행 막 이런 거 고민하는데 야 그땐 그럴 필요 없다 하고서 아~ 딱. 가장 최소한의 네. 해야 되는 것만 알려주시거든요. 지금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막상 또 집에 들어가서 아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아마 원래대로 또 돌아가실 아, 그쵸, 수도 있긴 그쵸. 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또 엄마도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초등학교 가면 어린이집에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 막 유치원 보낼 때 영유 보내냐 뭐 했는데 지금 한 3학년 되잖아요. 아무 상관 없고요. 네, 다. 네 그치? 맞아요.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성격적으로 컴플렉스는 더 없으시죠? 많아 네, 보이나요? 아니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하고 넘어가면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성격. 근데 사실 외모 컴플렉스 더 많아요. 외모 그만해요. 그만해야겠죠. 전신인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너무 예쁘시죠. 아니 뭐. 누가 오든 아나운서가 오든 배우가 누가, 오든 다 똑같이 다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다 똑같이 얘기해. 예. 그럼 개그우먼으로서는 본인의 외모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못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못생긴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럼 못생긴 게 못생긴 맞아요. 건가 봐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아니, 저는 아니야. 새 코너를 짜고 막 극장에서 검증을 하잖아요. 네. 그냥 이마 머리 앞머리 까고 나가면 끝. 그냥 터져요 그냥? 네.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개그맨으로서? 근데 성공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본 은영 씨는 착해서 그래. 아. 뭐냐면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M장형 한테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기분 상할까 봐 안 하는 게 이제 중간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느끼기에 여기 왔던 개그맨 분들은 좀 되게 그 약간 느껴지는 그 기운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약간 되게 맞아요. 약간 일반인의 느낌에 좀 더 가까우신 느낌인데 요즘은 약간 그런 또 공감대가 중요한 시대라 편안함이 더 중요하지. 저는 그 토크가 훨씬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쪽에. 그러니까 공개 코미디보다 지금 이제 대유튜브의 시대가 더 맞는 시대일 수 앞으로 있다. 맞는 나도 그래. 성공 못해봐서 평가해. 쟤도 안 가본 분이야. 같이 갑시다. 보는 눈은 정확해서. 진심 이신 거죠? 네, 그럼요. 진짜? 네. 되게 힘을 네. 얻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고 육아하시면서 얻은 이 경험과 맞아. 에피소드 네. 이런 것들이 또 더 토양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은하수 사과, 소백지향 홍삼, 소선당 한우의 통합 쇼핑몰 은하수팜 광고입니다. 이제 사과의 제왕이라 불리는 부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은하수팜에서는 농장에서 막 수확된 햇사과는 물론 햇사과로 만든 사과즙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하수팜의 새로운 히트 상품 토마토즙의 2+1 행사도 이번 달까지 이어지고 환절기 건강을 위한 도라지 배즙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홍삼 제품과 맛있는 한우도 만나보실 수 있는 곳 은하수팜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 선물하실 때 여기 들어가시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맞아요. 네, 가격대도 다양하게 있어요. 한 2만원, 만원, 2만원대부터 뭐 10만원대, 20만원대까지 다 있으니까 맛 좋은 과일과 과일즙들 있죠. 자, 그리고 소백지향 홍삼의 다양한 홍삼 제품, 소선당 한우의 일품 한우, 한돈도 판매합니다. 자, 은하수팜에서 만나보세요. 낮에는 스마트하게 밤에는 스트롱하게 스트롱잡스 광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밤에 자신감을 좀 더 찾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재구매율 높은 영양제 스트롱잡스를 소개합니다. 아르기닌, 흑마늘, 블랙마카, 밀크시슬, 자라, 옥타코사놀, 타우린 등등등등 21가지 주요 성분을 아낌없이 고함량으로 낮과 밤에 맞게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 좋은 성분들을 따로 먹으려면 비싸고 번거로운데 낮에 2알, 밤에 2알 총 하루 4알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하루 커피 한 잔값도 안 됩니다. 하루 1,500원에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잡스 하나로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최대 68%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컴플엑스라고 남기시고 적립금 10%도 챙겨가세요. 한 달을 꾸준히 섭취하시고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니까 일단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스트롱잡스 데이샷 나이트샷입니다. 낮 활력은 데이샷, 밤 활력은 나이트샷인데요. 남편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나고. 나이트샷도 필요해요? 그거는 확인이 요즘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필요하네요. 찐 가족입니다, 저희는. 가족이... 아, 2-3년밖에 안 됐는데 신혼이지. 아니,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저도 이제 아기 재우고 저 쉬기 바빠서. 아, 같이 먹어야겠네 그러면. 이거 여자분이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몸에 좋은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저는 효과 한 이틀 가더라고 진짜. 가실 때 챙겨드릴게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남편분 가서 잘 챙겨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트롱잡스 낮 활력은 데이샷, 밤 활력은 나이트샷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먹고 그 뭐냐 도움 많이 받았다는 댓글이 종종 눈에 띄어요. 굉장히 제가 만든 제품처럼 뿌듯합니다. 근데 애 키우느라 에너지 좀 떨어져 있을 때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에너지 확 올라와가지고. 네, 꼭 한번 챙겨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트롱 잡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두꺼워서 슬픈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두껍다는 말만 들으면 에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신체 부위 중 그 어느 곳도 두꺼워서 좋을 일이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고민인 부위는 다름 아닌 목입니다. 저는 목이 상당히 두껍고 짧은 편이에요. 처음 목이 짧은 걸 인지할 때는 중학교 입학 때입니다. 교복을 맞추러 갔는데 교복점 직원분이 칫솔을 재면서 목이 조금 두꺼운 편이시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최대한 짧고 굵은 목이 도드라지지 않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목티는 절대 입지 않았고 머리는 항상 단발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승모근이 문제인가 싶어서 매주 한 번씩 승모근 마사지까지 받고 있어요. 게다가 주기적으로 승모근 주사까지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 태어난 짧고 굵은 목은 어떠한 노력에도 변화가 전혀 없네요. 짧은 목 때문인지 지금껏 주변에서 실제보다 더 통통해 보이고 성격도 고집스러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위는 수술이라도 가능하지만 굵은 목은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목이 길어지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목은 진짜 성형이 안 되는 부위죠? 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지 연장술이라고 해서 다리를 길게 만드는 수술이 있어요. 위험도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은 이 목이라고 하는 데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지 이제 승모근 이제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은 위쪽으로도 이렇게 사선이고 등 쪽으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삼각형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그 가오리처럼 마른 목걸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튀어나온 게 많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서 조금 편편하게 하면 목이 좀 길어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가늘게 만들거나 실제적인 길이를 더 길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아니 옛날에 불가능하다. 그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족들 목 늘리잖아. 그걸 하려고 몇십 년을 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몇십 년을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씩 늘리는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상담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건 답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뭐 패션이라든지 뭐 다른 걸 통해서 좀 커버를 쳐야지. 약간 뭐. 파인 거를 입으면 그쵸. 더 길어 보이지 않을까요? 맞아. 오히려 더 내놓으면? 아 그러면 목인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선을 따라 떨어지는 걸로 파인 걸 입어야지. 이렇게 파이면 오히려 짧은 게 더 티가 이런 거 입으면 오히려 더 티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이런 걸 입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방송을 하면은 사실 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의상에 따라서 목 길이가 티가 많이 나서 이제 방송하는 분들은 의상 특히나 아나운서들은 신경 많이 쓰거든요. 아 목 길이 때문에? 네. 반대로 이게 카락 굵은 거 하면 접시 위에 딱 얼굴 얹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런 패션 같은 걸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패션이 진짜 생각보다 같습니다.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커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박가영 씨는 누가 봐도 없어 보이게 입어요. 그러니까 옷은 예쁜데 그러니까 그... 뭐야 왜 갑자기 내 공격인데? 형 도와줘 무슨 말인지 알잖아. 형. 왜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 아 형 알잖아 내 말. 진짜 방송을 되게 양아치 같이. 매력 있겠다. 매력 있겠다. 너무 매력 있어. 진짜 되게 양아치 같이입니다. 아 이거 있어 보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게 맞아요. 이게 약간 라운드도 딱 목 쫄리는 거 말고 약간 여유 있는 라운드를 좀 입으시면 그래도 좀 덜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그 목 짧고 굵은 걸로는 우리 망구 PD를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어떻게 입으시나요?
저 형은 오히려 후드를 입더라고. 묻어. 아~ 묻어. 목을 아~ 묻어. 아예 안 보이게. 아~ 그 목 짧은 거는 뭐 수술로는 안 된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나요? 목 쪽에는 그렇게 뭐 많이 아~ 뭐 지방이 없어. 턱 밑은 이제 지방 흡입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긴 네. 하지만 이 굵기를 이렇게 그래. 한정하는 네. 이 부위는 그렇게 뭐 아주 전반적으로 신체가 뚱뚱하지 않는 이상 거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좀 자세가 바르면 그래도 길어 보이지 않나요? 자세가 좀 올고다 보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아닌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네. 민기 씨는 그래도 남자친구 목이 좀 있네요. 그래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왜 이렇게 훑어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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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셔가지고 네? 아니 정면을 또 이렇게 보니까 저 떨리네요. 불안한 눈빛. 나도 배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남자면 다 좋아하네 이 여자. 아니야. 아 형 이런 기분이었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지. 근데 참 묘하네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아, 힘드네. 칭찬이죠. 즐기시는 거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아 은영 선배는 목은 또 되게 아 근데 저 콤플렉스가 목에 뭐? 있는 게 어떻게 아 저 머리부터 발 아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게 목질? 있어요. 목이 긴데? 약간 이렇게 여기에 어? 목꼭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니 저거는 좀 절개해내야지. 어, 아 근데 떼면 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병원에 치과를 가든 피부과 어딜 가든 선생님들이 이걸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만져봤는데 이거 되게 뿌리가 깊대요. 그래서 대학병원 무슨 과를 가서 이걸 찍고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근데 뭐 사는데 지장 없으면 이걸 또 째고 수술하면 흉터가 더 남으니 그냥 살아라. 여름에 항상 물어봐요.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맞아, 스트레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뭐야? 그러면 또 설명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설명해야 되고. 아, 그 짜증나겠다. 심지어 예전엔 어떤 선배가 약간 19금 농담으로 남자친구가 MY 때 젖꼭지인 줄 알고 여기 빠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농담을 막 못된다. 그런 농담에서 약간 그러고 제가 막 병원을 알아봤었어요. 아 이건 수술해야겠다. 근데 이제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저는 레이저는 아니고 결국 이제 이렇게 칼 통해서 수술적으로 도려내야지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목이 좀 여름에도 항상 그래서 좀 카라가 있는 옷을 많이 입으셨겠다. 그죠? 아니요. 아 내놓고 다녔어요? 또 맨날. 뭐 그런 그래요? 건 신경 안 써. 내놓는데 물어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는 겨울이 좀 편한 게 안 보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아무도 안 하니. 알겠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원장님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방송 끝나고 잠깐. 네 한번. 네. 왠지 원장님 만져보시면 이렇게 크지 어렵지 않게 뭔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죠. 수술하는 원장님 보고 반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너 멋있어. 갑자기 이거를 제 40년 채취를. 저는 양아치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저. 야 이 양반 뭐 야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끊으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왜 저 다 차단하시는 거죠? 아 유부녀잖아요. 차단하셨잖아. 인간적으로도 왜 약간 차단. 아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니죠? 좋아. 너무 좋아. 끝나고 형이랑 술 한잔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걸 왜 네가 결정했어? 아, 난 집에 약속 선약이 있었어. 근데 둘이는 제가 봐드릴까요? 아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형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 두 분이 안 되시면 원장님이랑 할게요. 아, 제가 애는 제가 봐드리러 갈까요, 그러면? 차라리 애를 보겠다고요? 아, 너무 웃기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뭐 그러면 옷을 좀 목이 좀 길어 보일 수 있는 코디를 좀 하셔라.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그 사람은 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몸이라는 게 비율이라는 게 자기 몸에 맞게 자기 머리통에 맞는 목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맞아요. 자기 상체에 맞는 하체가 보통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다 버텨줘야 되니까. 아 근데 이분이 이제 20대 후반의 여성분이고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실 수는 있겠지. 근데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뭐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랑을 못 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 아니 뭐 컴플렉스 머리부터 발끝까지 컴플렉스라 하지만 그러니까. 결혼 잘 하시고 예쁜 아이 잘 낳아서 지금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잘 사시잖아. 그냥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아니요. 다 컴플렉스야?
아니 그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네. 이거 인터뷰를 아, 하고 한번 볼까 이랬는데 아. 네, 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다 해집어놓더라고요. 들수쳐놓고 해집어놓고 왜냐면 살던거 다시 끄집어 여기 올라면 형 어. 앉아서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 잊고 살던 것까지 근데 보면 다들 자존감이 바닥치고 걱정 안 하던 거 걱정하고 살고 오늘 그냥 제가 정리하고 갈 테니까 다 먼저 나가 못 일어나겠어요. 두렵구나 일어나기가 어, 네, 너무 웃기다. 네. 자, 이 목 짧은 거 정도는 사실 본인이 좀 이렇게 당당하시면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목이 굵고 짧다고 이걸 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아, 되게 자존감이 그렇죠. 없어 보여요. 그냥 와. 있는 그대로 하면 사실은 목이 굵은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액션을 할수록 오히려 주목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바꿀 수 없잖아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고은영 씨, 저희 M장기획과 처음으로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아, 벌써 끝난 아, 거예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아쉬워요. 아, 전 충분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네. 장원 오빠 봐서 너무 좋았고 네. 또 이렇게 고민도 들어주시고 네. 오랜만에 진짜 약간 사람 만나서 약간 아~ 활기가 생긴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아~ 육아에 찌들어 있다가 네네. 와서 오늘 약간 행복하고 네.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는 기분입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게스트와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